이거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에요? 돈가스만 시켜도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돈가스는 이게 돈가스. 이렇게 돈가스예요. 돈가스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백반에 같이 나갈 반찬들이 돈가스와 함께 출동합니다. 회관에서 먹는 돈가스의 특징이죠. 이 정도만 나와도 사실 돈가스랑 같이 이렇게 먹는 느낌은 흔하진 않잖아요. 그럼. 네. 이런 돈가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회관식 돈가스 아니면 백반식 돈가스? 자, 봐라. 백반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백반은 뭐야? 이렇게 반찬이 있으면서 제육볶음이. 순두부찌개 백반. 순두부찌개. 네, 반찬이 있으면서 반찬. 순두부찌개. 네네. 돈가스 백반. 반찬이 있으면서. 반찬이 있어서 돈가스. 그래요. 그러니까 돈가스 백반이 되는 거지. 백반식 돈가스는 우리 입맛에 더 많이 양보한 거지. 백반식 돈가스는 조리법의 변형이 아닌 한식과의 연합을 선택한 한국형 돈가스입니다. 반찬 불고기와 함께 상에 오른 돈가스가 낯설지 않은 이유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국. 우리 돈가스에 숲이 안 나온 대신. 아, 국이 나와요? 네, 국이 나와요. 한국식이라. 아, 돈가스에 국이 줘요? 네네. 이게 무슨 국이래요? 우거지고. 우와. 와, 이러면은 땡큐인데? 어허, 참.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가 다 필요하죠. 돈가스, 밥, 국, 반찬을 같이 즐겨야 하니까. 돈가스랑 우거지 국이 좋아. 아, 이거 돈가스 먹으면서 원래 야 이런 소리 안 나오는데 원래. 아, 이게 너 진짜로 그냥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로 아무것도 없이 이거 먹을 때하고 이거 먹을 때하고 다르다. 느끼함이 전혀 없다. 보통 이렇게 돈가스 먹다가 느끼할까 봐 걱정하잖아. 네. 물가가 너무 크고 깍두기부터 반찬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돈가스 먹고 후추절인가? 뭔가 급식에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찬이 같이 나오니까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돈가스 밥은 비벼 먹어봤다고 했지? 네. 쌈 싸 먹어보지 못했어요. 야, 이거는 쏙 구미가 당기진 않는데요, 선생님. 언제 해보겠냐? 개화기 양식당의 돈가스나 일본식 돈가스는 비싼 고급형 돈가스죠. 요렇게 반찬으로 먹고 쌈도 싸먹는 백반식 돈가스는 보급형 돈가스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한 끼. 돈가스가 국민 음식인 이유입니다. 그럼 김치 하나 먹어. 김치를 거기다 넣어. 저는 김치 같이 싸 먹는데요. 이거는. 돈가스를. 맛있지? 이 정도는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거의 한식화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지. 네. 왜냐면 우리도 어쨌든 여러 나라를 거쳐서 돈가스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와서 개양식도 먹고 여러 가지 돈가스를 먹다가 지금 우리가 입맛에 맞는 반찬들이랑 같이 먹는 이런 형태조차도 돈가스가 한국의 음식으로 함께 번안되는 과정? 그 과정에 있는 거지. 근데 음식은 마무리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세대가 변하면서 또 입맛들이 변하니까 우리에 맞는 돈가스가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지긴 할 거라 이거지.